예, 지금 저 안에 골목길로 들어가는데요. 완전히 이게 일반 저기발이 아니라 전도관 제2구역 지역주택조합이네요. 지역주택조합. 예, 추진위원회라는 말을 아직 쓰고 있는 걸로 봐서 정식으로 아직 안 된 건가. 전도관 구역 재개발 철도공사. 그러니까 일부 철거는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지역은 거주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모든 집들이 다 수용이 수용내지는 확보가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쪽 지역은요. 예.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다 해가지고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집주인을 찾습니다. 도원역 스마트시티 추진위원회. 여기 그러면 집주인이 지금 공가인데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는 모양이다. 참. 그렇죠? 이렇게 문을 보면 문에다가 안에 잡초가 완전히, 야, 잡초가 근데 뭐 자라도 뭐 그냥 뭐 무성하게 자랐네. 수년간 지금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관리하고 있지도 않다는 얘기죠.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사실상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철거의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쪽에 전면, 도로 전면에 있는 집들 중에서도 보니까 뭐 지역주택조합의 소유이다, 철거장이다, 뭐 이렇게 예, 붙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저기 보니까 공사용 트럭들이 출입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이제 안골목을 걷다 보니 이런 이제 재개발 현장을 예, 둘러보게 되네요.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예, 뭐 겉으로만 봐서는 잘 알 수 없으나 뭐 일부 아직도 이제 거주하고 또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도 보이고요. 뭔가 지금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원활하게 됐으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까지 큰 공사를 지금 이미 시작을 했는데 같이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같이 해야 어쨌든 공사비도 훨씬 덜 들 텐데. 이렇게 여기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또 하고 그러려면 훨씬 비용이 더 많이 들 건데, 예,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니까. 예. 예,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곳은 투자 개념으로 들어와도 거의 뭐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홈테크를 하지 않으면 투자 비용이 이제 너무 들어간다는 거죠. 예. 아마 이제 이런 데를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정도 사람들이면 이런 데 살기 어려울 겁니다. 그 생활 수준이. 예. 아유, 힘들어. 오늘은 지금까지 계속 평지만 걸어왔더니 야트막한 오르막길인데도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제 한참 낮이라 제일 더운 때라는 점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이 옥상에도 뭐 옥탑방인지 뭔지 참 약간 귀엽게 보이기도 하고요. 방 같죠? 이런 건물은 완전 새 건물인데. 그러면 이제 이쪽은 이제 제외하고 반대쪽만 재개발이 되는 건가? 또 외제차. 외제차 맞죠? 네. 어느 나라 차에 무슨 이름이다. 크라이슬러구나, 크라이슬러. 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말이죠. 아이고. 이제 좀 쉬고 났더니 더 힘드네요. 덥기도 하고. 예, 이쪽은 좀, 여기는 완전히 새 집이고요. 요거는 빨간 벽돌 뭐 스타일인데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고. 이쪽은 재개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은. 이쪽 부분은. 공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리는 조용한데요. 오늘 뭐 저 쉬는 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분위기상으로는 조용한데요. 문을 닫아주세요. 고양이가 들어옵니다. 야생 고양이들이 집으로 막 들어가고 그런 모양이다. 예. 여기서 자연스럽게 꺾이지 않을 수 없고요. 사람들이 계시는데 지역주택조합사업부지 무단출입 및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표시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는 부지고 여기는 부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지금 아마 뭐 반대를 하든지 저항을 하든지, 근데 여기까지 확보한 걸 보면 지역주택조합의 의사는 저희도 다 포함되는 걸로 지금 할 텐데 뭐 아직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수용권이 생기지 않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방향은 이쪽이 분명한데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닐 테고, 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아, 저쪽하고 달리 이쪽에서 보니까 굉장히 거대하게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거대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공과, 그러니까 선악의 어떤 그런 잣대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거 이제 지역주택조합 이런 걸 해보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뭐 세력이니 뭐 작전 세력이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고요. 또 하여간 대단한 사람들이죠.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사실 자기 자본 거의 없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을 만들어내는 걸 텐데, 능력은 능력이죠. 예, 능력은 참 대단한 능력이죠.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뭐 공사 철거가 이제 이쪽 지역 거의 다 철거가 돼가지고 지금 마무리 철거하고 뭐 폐자재 반출하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이제 이쪽은 뭐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됐네요. 뭐 그래서 저쪽에 센트럴 스타디움이나 저쪽에 저 뒤에 보이는 저런 아파트, 예, 이걸 이제 꿈꾸고 있는 그런 이제 꿈의 현장일 텐데요. 여기가 이제 바로 도원역 뒤니까 역세권으로서 위치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